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SGC 에너지입니다. SGC 에너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실적에다가 여기에다가 트렌드까지 더해지면서 시너지가 나고 있는 SGC 에너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분은 소개를 해주셨고, 다른 한 분은 미래를 향한 사업 확장이 SGC 에너지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더 힘을 줄 것이다, 주가도 역시 탄력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SGC 에너지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SGC 에너지 어제 9% 넘게 급등세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또 SGC 에너지 전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죠. 이게 요즘 대표님의 종목들, 전에 해주셨던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네요. 네, 어깨춤을 추면서 시작할까요? 네. 일단 SGC 에너지는 친환경 관련된 쪽에서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크게 부각을 못 받은 대표적인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삼광글라스, 그리고 또 이테크 건설, SGC 이테크 건설이라고 상장돼 있죠. 네네. 이쪽에 투자 부분을 떼어서, 그리고 군장에너지라고 하는 회사와 3자 합병한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군장에너지와 관련된 이 열병합 발전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네. 특히 이제 열병합 발전을 할 때 보면은 폐 나무 조각 같은 경우를 연료로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 기준인 SMP라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에서 강조된 SMP가 유가가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가는 경향들이 높은데, 이런 쪽에서 같이 가격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적에 강한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이테크 건설 쪽의 건설 부문, 그리고 또 SGC 솔루션이라고 하는 쪽은 예전에 삼광글라스입니다. 이쪽이 같이 건설업황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성장세를 보여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발표한 실적을 보게 되면 물론 합병 효과도 있었겠지만은 네. 덩치가 계속 커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까지 SGC 에너지의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실적이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선행 PR 12배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는 좀 더 밸류를 더 쳐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GC 에너지를 김민수 대표님이 6월 한 23일 정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 8% 넘게 좋은 9%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도 좋고 뭐 친환경 트렌드도 잘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사업도 굉장히 지금 다각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기존에 하고 있는 뭐 에너지인지 건설이든지 유리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 번다고 해서 이게 만족하면 안 되고 좀 더 욕심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에 하고 있던 에너지 사업이란지,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 사업이겠죠.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네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란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반도체 소재 관련 회사를 이전에 2019년에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 보면은 돈 벌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좀 많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건설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지금 최근에 어떤 분양 청약 열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네. 하반기에도 뭐 계속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그 반도체 쿼츠 도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죠? 이게 네. 그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기 전 반도체 잉곳을 보관한 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잉곳이 그러니까 실리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실리콘 덩어리를 보관하는 용기고, 그 실리콘 덩어리를 이 뭐랄까 도넛처럼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잘라가지고 만든 게 네. 웨이퍼거든요. 그래서 그 웨이퍼를 만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쿼츠, 그래서 이 쿼츠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신사업으로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쿼츠 도가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99%가량 현재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4인치 쿼츠 도가니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에 소식이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상용화 테스트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023년까지 32인치도 국산화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완전히 국산화시켜가지고 일본 제품을 대체하게 된다라면은 또 반도체 소부장으로서도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또 숨겨진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SGC 에너지가 뭐 반일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 사업도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일 수혜주도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두 분 모두 이 SGC 에너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오늘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